스르륵 스르륵. 안녕하세요. ASMR. 우리 반말 컨셉으로 갈까? 안녕. 반가워. 난 여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 보는 거예요? 자, 스릴미 사탄 지금부터 시작하기지. 오늘 우리 뭐 하는지 알아? 서로 가방 공개를 좀 하기로 했어 오늘. 그래서 걱정이야. 사실 가방 전을 하나도 안 했는데. 아, 여러분 근데 반말 컨셉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랄게요. 이해해 줘. 요. 바로 여기서 가방을 까면 될까? 우리 그러면 우리 우럭이 거 가방 한번 볼까요? 짠! 내 가방이야. 편하게 이제 준단말로 할까요? 제 가방인데요, 여기 이거는 의상팀 친구가 한번 이렇게 직접 만들어준 준며든 쓰리미 팀을 보여주는. 딱 봐도 보이죠? 이 귀엽다. 이 깨알 포인트. 저는 우선 가방이 꽤 크네. 가방이 되게 크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. 너 백팩을 많이 메고 다니지? 네, 저는 난 백팩만 메고 있지. 아니, 나도 그래서 백팩을 좀 메고 다닐까 봐. 전 우선 오늘 공연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본을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. 우리 대본 한번 펼쳐보실래요? 깨끗하네요. 그냥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두 번째 대본이다 보니까. 야, 기억난다. 너 첫 번째 대본 갖고 왔을 때 되게 지저분했었던 거. 거짓말 치지 마. 나 이런 거 안 받아줄까.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곧 알게 될 수도 있는, 제가 이제 드라마에 들어가게 돼서 준비 중인 거지만 이제 이름은 아직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있다는 거. 제가 지금 길들이고 있는 뭐야? 스트랩. 강아지 목줄이야? 아, 스트랩이구나. 운동할 때 쓰는 거. 맞아요. 지금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팔에 이제 전완의 힘이 없을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뭐가 없어요. 가방은 큰데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향수가 있고요. 무슨 향수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딥디크의 탐다오를 사랑합니다. 향이 굉장히 좋아서 제 취향이더라고요. 보조 배터리랑 사탕. 줄넘기야? 아니야. 뭐 그게 이제 뭐가 없어요. 끝! 다음은 나라나라나라 배나라 빛나라. 네.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 가방입니다. 한 3년 넘게 찬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때가 되게 많이 탔어. 그러게, 너무 깨끗한데? 그치.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서. 뮤지컬 배우 지인께서 판매를 하는 셀렉션. 가방이어서 셀렉션. 어떤 아이스크림 떠오르긴 하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갈게요. 또 첫 번째는 대본입니다. 아, 설정 아니에요. 아, 설정 진짜 아니에요. 왜냐면요, 스릴미 공연 자체가 방대한 대본과 그 2인극이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순간순간들을 기록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저분하게. 지금 약간 대본 자랑하는 타임인가요? 계속해. 진짜 매 연습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나라나라를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. 나 좀 잘했어? 잘했어. 오케이, 사랑해. 오케이. 다음 거 한번 볼게요. 물통이에요. 사실 오늘 새 거 가지고 왔어요. 새 거야? 의도치 않게 새 걸 가지고 왔어요. 좀 이쁜데? 선물 받은 거야. 오케이. 너한테 줄 순 없어. 참하지 않을게. 미안해. 아,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트. 얼굴 항상 건조할 때 뿌리고 다니는 건데 한번 뿌려볼게요. 지금 뿌려서? 지금 뿌려서? 자, 한번 해드릴게요. 이거 마이크. 아야, 마이크 안 돼. 기분이 좋지 않네요. 다음 가겠습니다. 저도 보조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녀요.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항상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? 혹시 건강 챙기는... 맞았어요. 이거는 저의 영양제. 우리 나라띠 몇 살? 약통입니다. 3학년 1반? 3학년 2반. 아, 2반. 오케이. 약이 이렇게. 아니, 뭐가 이렇게 많아? 뭐 아르기닌 뭐 여러 가지 뭐 영양제들 있어요. 이거는 밥 먹고 입냄새 없애주는. 아, 진짜? 네, 뭐 그런 거예요. 이따 저 한번 먹어볼래요? 아니, 이건 지금... 상관없어요. 지금 먹어도 상관없어요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프로폴리스였나? 이건 아연, 건강에 좋은 마카, 밀크시슬. 그리고 여기는 비상용품. 알러지나 올라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제. 형, 빨리 주소. 빨리 주소. 어떡해. 그렇고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야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크림인데 포포 크림 대용량으로 샀어요. 뭐 어디든지 다 바를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항상 들고 다니는. 아, 에어팟은 필수죠. 에어팟은 필수죠. 제 가방 공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남은 건 알약분. 아껴 먹어. 여보세요? 야, 일어나. 해가 중천이야. 정신 차려. 일어나. 일어나라니까! 일어나, 자기야. 어서. 일어나. 못하게. 여보세요? 형 좀 바꿔줘.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고 받아야 된다고. 일어났어? 내가 말했잖아, 셋이라고 했지, 그치? 근데 그거 알아? 넌 믿어왔겠지, 날 이용했다고. 진짜 모르겠다.
좋아. 여기 있어. 나 자는 거 다 지켜봐. 고맙다. 우리 잠깐 얘기 좀 해. 됐어. 최고의 한 팀이야. 니체가 여기 몇 장에 불 지르라고 했는데, 야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. 여거 어? 이 바보 같은 짓 계속해 되면. 바보 같은 짓 계속해 되면 우리 동식구랑은 영영 빠이빠이야. 낡은 창고에 뭐 불 저지르고 뭐 뭐야? 얘기해. 야 이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. 야 뭐 뭐야 그다음. 야 내가 하는 놀이에. 내가 하는 놀이에. 네가 낄 생각이, 네가 낄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너 앞으로 너 끝이야. 명심해. 뭐? 뭐 때문에 까먹었어. 모르겠어. 스트리미 TV 사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굉장히 뭐 번잡하고 알 수 없는 사탄인 것 같지만 열심히 찍었으니까 우린 즐거운 시간이었어. 우린 최선을 다했고 즐거웠다. 지금까지 스트리미 TV의 배나라 김우석이었습니다. 안녕. 자 봐, 확실해. 니체는 거짓말 안 해. 그만해.